뭐든 나와라. 일단 즐거보는 비영은 열정파. 장난치는가 봐요. 중간에 숨소리 나는데고 말이에요. 아, 프로가 진짜 힘들었습니다. 프로가 말이에요. 제 점수는요, 5점 드리겠습니다. 그정도로 몇 점 만점이야? 10점 만점이야. 오형은 기분파. 어이가 없는, 어이가 없어요 지금. 가상한 노력을 감안을 해서 A형 팀과 똑같은 8점 드리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 너. 나 됐다. 그렇게 많이 넣으면 그거. 자, 자 석쇠고 시작합니다. 예. 뒤집어 뒤집어. 개소리가. 짜짜짜. 너무 많이 하지 마. 짜. 앉았어. 여보세요. 뭐야. 아, 좀 많이 좀 들어라. 뭐 하지 마 이제. 아, 이제 앉아. 또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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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세요. 이 손맛이 맛있어. 이거 완벽해 이거. 손 익었어. 잘 됐어? 왕이 뭐야, 왕비. 아니, 왕비가 왕이야. 사진 좀 해. 잘 익었습니다. 아, 벌써 완성됐어? 토모가 올려놨길래 올렸는데. 아유. 못 먹겠다. 아, 왕비. 진짜 그냥 어때? 안 익었어, 안 익었어. 안 익었어. 솔직히. 부모 요리에 그렇게 자신 있는데. 생각보다 처음. 근데 왜 이렇게 자신있게 아까 굽는다고 막 했어? 용가리, 용가리. 강원도 생선 한번 먹어보시래요. 여기 사탕 맞아요, 이거? 이거 맞겠다, 괜찮지. 어때요? 왕이야, 왕비가 잘 먹어야지. 나라를. 맛있어요? 진짜로? 응. 이건 처음이에요. 맛있지. 이거 한 번, 이거 하나 드셔도 돼요. 와! 와! 땅이야, 진짜 이게. 손으로 만 엄마 잘했어. 그렇지. 어이, 착한 거. 어이구, 착한 거. 굽기는 제가 구워주세요. 알았어. 거래처는 어떻게 되세요? 네! 오우야! 맘마! 오우야 만세! 영영영! 손이 같아! 오! 대박! 좋다! 오! 리노가 이노 만드시
그럼 배불러! 일단 다 모였잖아. 그리고 이렇게 촛불도 들었잖아. 왠지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 진지한 얘기들 나눠야 할까? 학교에서 해봤지. 학교에 막 캠프파이어 불도 펴있겠다. 힘들었던 순간. 서러웠던 거. 서러웠던 거 그런 거. 옛날에 우리 추웠고 힘들었을 때 1, 2, 때. 이야. 야, 얘기 듣기만 해도 갑자기 눈물이 막 난다. 우리 데뷔하고 나서 이제 버라이어티 같은 데 나갔잖아. 근데 나가면 솔직히 우리를 못 알아봐 주시는 거야. 대놓고 막 물어보니까 야, 막 나 끌고 와갖고 다른 대기실 가서 야, 얘 누구야 이런 다른 출연자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. 진짜? 되게 소외받고 밖에 있었는데 K본부에서 하는 그 연예대상을 간 적이 있어. 근데 거기에 유재석 선배님이 오신 거야. 그래서 딱 막상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겁이 나는 거야. 옛날 생각 때문에. 아, 또 나 누군지 몰라 해갖고 막 다른 분들한테 얘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너무 민망하고 그럴까봐 막 이렇게 망설이다가 딱 인사를 했거든? 근데 쩍 반응이 동호야! 이러면서 너희 유키스 만만하니 너희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와 진짜 솔직히 유키스는 인지도는 진짜 동호 우리 막내 때문에 많이 네가 많이 도와줬어. 고마워. 수고 진짜 많아. 근데 난 너무 형들한테 미안한 게 진짜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난 진짜 거의 계속 스케줄이 있잖아. 근데도 불구하고 유키스 인지도를 요거밖에 못 만들어놨다는 거에 대해서 형들한테 너무 미안해. 아니야. 솔직히 동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동호한테 좀 미안한 느낌이 있어. 왜냐면 솔직히 동호는 맨날 연습할 때 우리 맨날 야 동호야 너 왜 맨날 피곤해 왜 아픈 거 이런 거 솔직히 아픈 척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.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 있는데 내가 아는 거 네가 혼자 스케줄 다닐 때 솔직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. 진짜 미안해. 근데 앞으로 열심히 해야 돼. 아마 오해 이런 거 잊어버려. 너무 애기 같아서. 내가 친구들 다 미국에 있고 그리고 나 15살이었잖아 그때. 그래서 중국 가는데 되게 힘들었었어. 거기서 살면서 돈이 없었어. 거기 일이 좀 생겨가지고 내가 혼자서 숙소에서 살고 있었어. 혼자서 그냥 라면을 먹었거든. 첫날은 면을 먹었거든. 근데 다음날 국물을 마셨어. 그렇게 살았어. 한 3개월 동안 돈이 없어요. 그날 부모님이 와가지고 나를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. 근데 역시 이런 힘든 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진짜 강한 남자 됐어. 그래서 일러이가 라면을 좋아하는구나. 원래 항상 부모님이 같이 계시다가 뭐 한 분이 안 계시고 그러면 진짜 힘든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. 가, 난 그때 진짜 아빠한테 미안했던 게 난 그때 정말 철이 없었어. 점점 아빠가 막 되게 막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자꾸 말라가니까 나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. 금방 날 줄 알았는데 하루는 내가 친구들이랑 냇가에서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누나가 울면서 나한테 오는 거야.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야. 너무 울어서 내가 쓰러졌나 봐. 그래서 그때 아버지 돌아가신 건 난 이후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굶는 일이 허다했어. 진짜 굶는 일이 허다했어.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돼. 나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뭐 솔직히 다 힘들잖아. 똑같잖아. 준비하면서나 뭐 그러면서 다 힘들었는데 나는 안 돼.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럴수록 그냥 다 했어. 유키스 들어오기 전에 이제 꿈을 선택하고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막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회사 가도 잘 안 받아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일로 해갖고 되게 우울증 같은 걸 되게 심하게 걸렸었어. 한 2개월 정도. 2개월 심하게 받았는데 너무 죽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았고. 네. 아, 그때는 그랬지. 어떻게 힘이 드는지. 엄마가 그냥 침대에 가갖고
뭐라 나 생각하고 밤에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엄마가 우는 거 되게 많이 못 봤는데 되게 서럽게 우는 거야. 그래갖고 그거 보고 아 진짜 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. 근데 진짜 막 죽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막 나 챙겨주고 걱정하고 우는 거 봐서 그 이후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.